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종민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네. 예, 두 거장이라고 해야 되나? 가상화폐계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두 분이 만나신다는 그런 네, 기사가 떴는데 어제 이게 발표가 됐는 나왔죠. 네. 발표라기보다는 또 저기 두 사람이 트위터에서 치고받고 하다가 그리고 한 사람이 열받고 한 사람은 너 한번 나 나와봐 한번 붙자 하니까 이제 그래 오케이 한번 우리 거예요? 붙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전격적으로 또 결정이 된 일인데 돼봐야 하는 거지 실제로 또 말만 했다 나중에 아니야 그냥 그만두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도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니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잭 네. 도시가 만나겠다. 그렇죠. 이게 한 명은 도지파더고 한 명은 머스크는. 비트코인 전도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도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진영과 반 비트코인 진영이 저기 완전 대장들이 만나가지고 네. 한판 붙어서 이제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뭐에 대한? 한 명은 또 비트코인 지지할 것이고요. 한 명은 뭐 비트코인을 대한 비판과 함께 도지코인에 대한 또 찬사를 늘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머스크는 확실히 도지코인 쪽으로 돌아선 게 맞네요.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일단 비트코인 더 팔진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테슬라 앞부는 비트코인 더 팔진 않는다고 했고 더 사진다는 말도 안 했고 팔지 않는다고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비트코인 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버린 자식이다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자기 자신을 확실한 건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이다. 도지코인. 네. 그러면 그걸 두고 이제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겠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기 온라인 행사로 되어 있는데 예. 온라인 경우 오프라인 행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7월 21일 다음 달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할지 또 그냥 또 화상으로 할지는 좀 잘 아직 뭐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죠. 왜냐면 어제 저기 트위터도 둘이 치고받다가 그냥 결정한 거니까 아직 뭐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머스크 같은 경우에 요새 텍사스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이 행사가 보나마나 아마 저게 제 기억에 이제 캘리포니아였던 것 같은데 그쪽인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벌어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기 머스크 그쪽까지 직접 가서 참석할지 아니면 또 화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지. 아무래도 화상으로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뭐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고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한번 설전을 하겠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무슨 행사냐면 비트코인 관련 행사예요. 아, 그러니까 행사에서 만나자 네, 이런 거군요. 이 비트코인을 행사를 하겠다고 잭 도시가 발표를 했어요. 어떤 행사예요? 그러니까 비월드라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비월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뭐 개발자든지 뭐 사용자들이 모여가지고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전략을 그런 모색하는 그런 행사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근데 이 행사를 잭 도시가 자기 트위터에서 이제 홍보를 한 거죠. 아니, 행사한다. 그래도 트위터가 아니 저기 머스크가 가만 보지 못하고 또 딴 쪽을 건 거죠. 딴 쪽 걸다 보니까 이제 잭 도시가 한번 토론해. 그랬더니 이제 머스크가 오케이. 나도 한번 해보자 한 거죠.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정해지지 않고 더 나와 봐야 되는 거 뉴스만 좀 나왔는데 그 내용들 대부분 다 트위터에서 자기들 두 사람이 그냥 떠든 거 그런 거예요. 그걸 저기 뭐 본 거밖에 없어. 아직도 저도 그 추후에 후속 보도가 좀 있는지 예예. 낮에 한번 아침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건 없고. 아직 더 이상은 없더라고요. 우선은 그런 게 있었다. 우리가 머스크는 좀 아는데 잭 도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잭 도시가 트위터 창업자잖아요. 아,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네요. 트위터 창업했는데 네.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라는 뭐 양대 예. SNS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인스타그램도 있긴 하지만은 인스타그램도 약간 더 사용 용도가 약간 틀리니까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보통 SNS라고 하면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이죠. 그렇죠. 근데 이 잭 도시가 트위터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럼요. 예, 트위터가 페이스북보다는 아무래도 트위터가 그런 쪽에서 용도가 그렇죠. 많으니까 네. 자기 의견을 밝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좀 길게 쓰시면은 그렇죠. 여기는 맞아요. 트위터로 쪼개 가지고 맞아요. 쓰시는 게 그냥 기본적인 보통 일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도 결국엔 다 트위터를 통해서 또 저 그렇죠. 자기 맞아요. 뭐 비트코인도 지지했고 도지코인 뜨리고 올린 것도 결국엔 다 비트코인 아니 트위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가
비트코인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표시를 자기 트위터에다 박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이제는 맞아요. 어느 순간 도지코인이라는 도지파다다 선언했고, SNL 출연하면서까지 도지코인을 쫙 끌어올리고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렇죠. 그럼 잭도 씨는 트위터 창업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뭐 비트코인 관련한 지금은 잭도 씨가 한 번 또 여러 번 시청했는데 지금은 트위터 CEO도 하면서 아직도 네. 트위터 CEO 네. 남아있고요. 스퀘어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쪽을 적극적으로 네. 지지하고 있는 게 잭도 씨고 이제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가상화폐가 더 나은가 이걸 한번 토론해 보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머스크가 비트코인 열심히 저기 까고 있을 때 네. 잭도 씨는 마이애미에 갔었어요. 그때 거기서 또 무슨 행사 있었죠? 비트코인 맞아요. 행사가 있었는데 가상화폐가 행사 있었는데 거기서 또 아주 당차게 발언을 했죠. 내 인생 남은 인생을 다 걸겠다. 아 진짜 비트코인에? 네. 저도 봤던 중에 가장 저기 좀 재미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는 저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요즘 보면 스퀘어라든지 다양한 무슨 앱들에서 네.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던 그런 기능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스퀘어도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네. 또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기도 했죠.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뭐 10억 뭐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샀지만은 네. 여기는 뭐 몇 개는 안 샀어요. 뭐 한 8천 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하던데 금액은 확실히 적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가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첫 번째 네.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 그 만나기 전까지 아마 또 뭐 계속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떠오르는 게 따라가지고 가상화폐가 또 많이 움직이잖아요. 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 효과에 봤을 때 머스크가 SNL 나온다고 했을 때 막 올라갔잖아요. 도지코인이. 근데 그러다 또 거기서 발언이 나오면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번에 맞짱 대결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맞서는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좀 막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또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말싸움이 이기는 쪽에 그 가상화폐가 오를 수도, 가능성이 있는 그럴 거네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되는 거 그런 싸움이네요. 그리고 저희가 비트코인이랑 가상화폐가 최근에 하락했는데 맞아요. 하락한 구체적인 이유는 일단 뭐 중국발 규제가 말이 많이 나왔죠.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을 일단 금지시켜 버렸고 예. 그리고 거래도 각 개인들이 거래하는 것을 색출하라고 은행들과 그럼 알리페이 같은 그런 페이 업체들한테 지시를 했고 네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아침 갑자기 또 저희가 몰랐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비트코인 값이 막 빠지고 있더라고요. 오늘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 관영신문에서 채굴업자들의 90%가 폐쇄됐다. 그게 그 뉴스가 한번 뜨면서 뭐 비트코인 값이 그날 저 29,000달러까지 갔다 왔죠. 3만 떨어졌군요. 네, 근데 그 뭐 그 다음 날 해서 저기 한 35,000달러 다시 회복하기도 했는데 예. 그리고 또 오늘 어제 오늘은 또 좀 많이 내리고 있죠. 또 3만 한 1,000달러까지 내려왔었는데 이게 최근에 진폭이 계속 커지면서 3만 달러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계속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요거를 더 내린다는 분들도 아직 많아요. 2만 달러까지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과정에 그 있는 과정에 지금 최근에 또 가장 오늘 최신 뉴스 상황은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어도 이런 네. 채굴이 미국 쪽으로 넘어오면서 예. 다시 또 채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아 미국에서 네. 하면 되니까 보통 채굴에 대한 해지 레이트라고 하는데 해지. 예 해시 레이트 해시 레이트 채굴에서 받는 그런 어려움을 그 경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게 다시 또 중국 때문에 확 내려갔다가 다시 또 원상 복구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다시 저기 3만 달러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왔는 건데 그래도 아직은 좀 불안정성이 많거든요. 이번 주말도 또 어떨지 모른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잭도 씨 입장에서는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한번 그 이제 비트코인 한번 확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도도 그런 있겠어요? 그런 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지금 이 행사를 같이 하는 주체가 돈나먼이더라고요. 그건 누구예요?
돈나무니 아크 자산 운용의 캐시우드. 이게 사실 이 기사의 이 부분이 좀 잘 안 달아주지 않았던데, 캐시우드랑 잭도시랑 이 행사를 같이 한대요. 캐시우드랑 잭도시랑 뭘 같이 해요? 이 비트코인의 행사를 같이 한다고 같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코인베이스도 샀고 코인베이스를 더 많이 사들였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련 펀드를 또 많이 대량 매수했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 비트코인 쪽이네요. 네, 그쪽이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 보이는데 또 재밌는 거는 보면은 테슬라의 주요 주주가 지금 저기 캐시우드잖아요. 아크 자산. 아 그래요? 이게 물리고 물리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 물리고 물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캐시우드에게는 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걸 저점 매수 기회를 삼는 걸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테슬라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이 내리면 사실 테슬라한테도 부담이거든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미 손실 구간에 들어갔을 거다라는 분석이도 많고,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요. 아마 이 시점에서 또 어떻게 머스크가 비트코인 값을 좀 올릴 수 있으면은 그것이 조금 더 먼저 손해를 좀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뭘 이제 도지코인을 뭘 해보겠다 하고서는 이게 서로 한번 맞붙자는 게 쇼일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비트코인 값 올리자고 머스크도 같이 호응한 거 아니에요? 꼭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워낙 저기 비트코인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는데 일단 머스크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은 비싸다. 네, 비싸니까 이게 저기 거래하기 힘들다. 화폐랑 같이 호환이 안 된다는 비싸졌으니까. 거죠. 네. 도지코인은 싸니까. 싸니까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너무 이제 너무 뛰어올랐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도지코인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많이 내려갔죠. 네. 며칠 전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한 40% 폭락됐었으니까요. 한 주 동안에. 우리 씨 어떻게 해요?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 제일 고점에 조금 밑에 샀죠. 직접 사기 전에. 그래요. 저희가 좀 그때 좀 말렸었는데 걱정입니다. 꼭 사겠다 하셔가지고 일단 사 보시고 대신 저희가 금액이 많지 않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뭐 저기 이렇게 크게 저기 더 이상 말리질 않았습니다.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도지코인 오를 기미가 없는데 이번에 만약에 머스크가 싸움을 잘하면 도지코인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언제 있어요? 행사가? 7월 21일이라고 합니다. 20일? 7월 21일. 21일 네.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행사가 있는데 근데 아직은 모르는 거죠. 진짜로 네. 이제 싸움이 이게 이제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기대심리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7월 중에 코인 중에 가장 큰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한 그림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그림이 되잖아. 그렇죠. 그림이 되니까 거기에 그 와중에 또 이 설전이 또 그렇죠. 아주 치열하게 붙을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두 사람이 지금까지 예전에는 관계가 나쁘진 않았다고 해요. 머스크 트위터가 뭐 문제 생겼을 때 직접 전화해서 통화도 해보고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그 외에 직접 대면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첫 대면인데 첫 대면부터 아주 얼굴 붉힐 것 같은. 그렇죠. 근데 머스크는 네. 모르겠는데 잭도시 입장에서 확실히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머스크 한마디에 계속 비트코인이 막 출렁출렁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애초에 둘이 다 같은 진영이었다가 한 명 갑자기 멍멍이나 데리고 오더니 그렇죠. 멍멍이 아빠라고 얘기하니까요. 지금 이게 참 맞아요, 맞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다만 그 관계가 또 향후 뭐 코인 세계에 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거죠. 그러네요. 뭐 그 7월 21일까지의 그 기간들도 있지만 네. 그 당일날 이제 과연 두 사람의 설정이 오고 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만날 것이냐 이런 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인을 네. 가장 압박했던 건 중국이지만은 네. 대신 중국에서는 의견이 나오진 잘 않잖아요. 거의 다 저기 규제기관 뭐 그런 데서 규제하는 것만 나오지.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어떻게 써보자 해보자 그런 내용들은 진짜. 중국에서 다 안 나오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런 걸 주도하는 건 그래도 여전히 또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특히 이 금융 후진국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금융 후진국이에요. 진짜 저도 겪어보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럴수 이럴 수가 없는데 정말 시스템이 그렇죠. 황당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런 이 필요가 있으니까 또
이런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 거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또 이런 새로운 기술과 그런 데 접목하면서 미래 금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7월 20일에 두 사람이 만난다 치고 뭔가 설전이 오고 갈 때 그 가상화폐 가격들이 이제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예상하고 미리 내가 비트코인을 사야 될까요? 도지코인을 사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 좀 해주세요.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미리 지금 오르기 전에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트코인 같은 최근에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달짜리 투자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달을 내다보고 하는 건 좀 위험하고. 최근의 분위기는 일단 저점에서 그러니까 뉴스에 비트코인이 막 뜨잖아요. 네. 저점이든 고점이든. 그렇죠. 그때 사든지 팔든지. 그리고 좀 반등을 주거나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사서 단기적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에는 하락과 반등이 네. 좀 빠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저점에 샀다 생각하시면은 장기적인보다는 일단은 뭐 좀 올라왔을 때 수익을 확정하시는 게 날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 7월 21일 두 사람의 만남을 그걸 놓고 뭔가를 사고 팔기에는 좀 멀고 너무 그 사이에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그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또 기절할 수도 있죠. 지금 미국, 이게 남은 건 미국이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또 한 지방연은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에다 고정된 코인은 또 규제해야 된다. 그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도 지금 점점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7월 달에는 미국발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럴 들어요. 수도 있군요. 네. 아직은 그럼 가상화폐 조금 우선 움직이지 마셔야겠네요. 뭐가 됐든 살거나 사거나 지금 들어가서 뭐 기존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하시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한 또 팁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오늘은 미국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